중삼 관계사 문제풀이 첫 번째 파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A student blank alarm clock didn't go off was late for the class. Okay. Go off의 뜻은 알람 같은 것이 울리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폭탄 같은 것이 터지다 이런 뜻을 가진 go off란 표현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여기서 시작됐죠. 오케이. 이 학생이 남학생이라고 칩시다. 남학생이면 이 문장은 초간단 버전이 he was late for the class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는 수업에 지각했었다라는 뜻인 거죠. 원래 he를 풀어놓은 것이 여기서도 여기까지죠. 그래서 알람 시계가 울리지 않았던 학생이죠. 그러면 여기에 알람 시계, 자 여기 알람 클락 이거 명사죠. 명사 물론 뭐 뭐라고도 볼수 있냐면 주어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동사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뭐첫 번째 견해는 여기 주어 동사가 왔다, 두 번째 견해는 여기 명사가 왔다, 이게 어울릴 것 같아. 둘 중에 하나에 따라서 요렇게 보면 여기에 무슨격 관계대명사가 되냐면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있고 일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냥 명사가 온 거다라고 보면은 여기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겠죠. 그럼 둘 중에 뭐가 오르냐? 자, 알람 시계가 울리지 않았는데 누구의? 자, 여기에 선행사를 보면 되는 거죠. 선행사. 그럼 이 선행사가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에 남학생이라고 치면 얘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요 안에 요 관계사절이라고 하죠. 관계사절 안에 들어갈 때 남학생이면 he거나 his거나 him 두 문장 분리할 때이 스튜던트가 두 문장 분리하면 이렇게 되니까 A student was late for class가 첫 번째 문장이죠. 학생이 지각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알람 시계가 울리지 않았던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의 형태밖에? His alarm clock didn't go off. 그의 알람 시계가 울리지 않았다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보는 이게 아니고 뒤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와줘야 되겠죠. A student는 스튜던트인데 어떤 whose alarm clock didn't go off? 그래서 그 또는 그녀의 알람 시계가 울리지 않았던 학생, 선행사가 들어갈 때 소유격으로 들어가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후스가 울리겠다. 그다음 다음 중 어법상 옳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틀린 것들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He has two brothers. 그는 남자 형제가 둘 있는데 뭐다? 이거 뭐로 바꿔 쓸수 있냐면 and day로 바꿔 쓸수 있죠. 요거 보고 뭐라 그러죠? 그래서 이 녀석을 보고 무슨격 관계대명사라고 한다. 얘를 보고 계속적 용법의, 자 이번 시험 범위라 했어요.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 and일 수도 있고 뭐 내용에 따라서 but이나 또는 because하고 똑같은 for 플러스 명사 대명사로 바꿀 수도 있다 했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란다 했어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바꿀 수 있는 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인데, 여기에 he has two brothers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게 and day인데 이 day는 in the day는 주격이죠. 주격. 근데 whom은 목적격이죠. 그러니까 여기 틀린 거죠. 지금 whom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 이 자리에 올수 있는 건 who 됐은 됩니까? 자, 됐은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에서 쓸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오케이. 여기는 whom이 아니고 whom이 이렇게 who로 바뀌어 있어야 된다. He has two brothers who are students. 그리고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계속 해석하란 뜻으로 일본 사람들이 계속적 용법이라고 했고, 그에겐 남자 형제 둘 있는데 둘다 학생이야. 다른 남자 형제 없다란 내용도 들어있는 게 계속적 용법이라 했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지금. The man that repaired my bicycle was very kind.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이 he was very kind죠. 그는 매우 친절했다. 그래서 나의 자전거를 수리해줬던 남자가 매우 친절했습니다. 뭐이 녀석에 대해서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얘는 주격관계대명사고, 그렇다면 바꿔 쓸수 있는 건 앞에 얘를 쓱 쳐다봤더니 who는 되고 which는 안 되죠. 그다음에 생략할 수도 없습니다. 자, 지금 얘는 맞는 문장이죠.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제도
과거 시제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과거에 repaired my bicycle 했던 남자가 과거에 친절하게 행동을 해줬다. 시제, 이런 식으로 관계사절이 있으면 동사가 이렇게 1번 동사, 2번 동사가 있는데 시제 일치도 신경 써줘야 됩니다. 맞는 문장이죠. Look at the girl and the cat이죠, 이거. The girl and the cat.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절대로 who를 쓸 수가 없죠. 선행사가 사람과 사물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who도 안 되고 which도 안 되고 뭘 써야만 한다? that을 써야만 한다고 얘기했죠. 틀렸네요. Look at the girl and the cat that are running over there. 저기서 뛰고 있는 girl과 cat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게둘 있는 거죠. 뭐 어쨌든 주격 관계 대명사라서 생략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는 뭐가 나오는데, 동사가 나오는데, 이 녀석의 형태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고, 여기는 뭐 이렇게 되니까 R가 오는 게 맞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생략할 수도 있다. 얘가 뭐기 때문에 분사도 명사를 꾸며줄 수 있기 때문에. A doctor is a person whom treats ill people. ill 하면 sick하고 비슷한 뜻이죠. 아픈 사람이죠. sick people, ill people. 의사는 사람은 사람인데, treat, 뭐하다? 처리하다, 처치하다, 이런 뜻이죠. 처리하다, 뭐, 다루다, treat. 뭐, hair treatment 하면 깔끔하게 이렇게 뭐, 잘 관리해주는 걸 보고, hair treatment라고 그러죠. 이거 관리란 뜻이죠. 이건 treatment, 관리. 처리. 이건 명사, 얘는 명사고, 얘는 동사고요. 오케이. 그래서 ill people을 treat 해주는 person이다. 그러니까 얘 지금 여기에 주격 관계되면서 와야 되죠? 근데 지금 이렇게 소유격적 관계되면서 와서, 아니, 참, 목적격 와서 안 되죠. 목적격 자리에는 whom을 쓸수 있지만, 얘 주격인데, 뒤에 이렇게 동사가 와 있고, 동사에 뭐에 주의해라? 동사에 형태에 주의하면 되겠죠. 의사는 ill people을 treat 해주는 person이다. 틀렸죠. I sent an email to John, whose sister taught me English last year. 나는 뭐 이메일을 John한테 보냈죠. 그리고 저 John은 남자인데 John의 여자 형제가 나에게 작년에 영어를 가르쳤단 말이죠. 나 이메 John한테 이메일 보냈는데 John의 누나가 나한테 작년에 영어를 가르쳤다. 그럼 얘는 요 앞에 이거 보이죠? 요런 걸 보고 뭐라 그러고 뭐이 뭐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라고 하고, 여기에 that은 쓸 수가 없고, 일단 that을 쓸수 없는 첫 번째 이유, that을 못 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계속적 용법일 때못 쓴다고 했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더 있는데, 여기 무슨격 관계대명사가 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올 수밖에 없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리를 that이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that은 주격이나 목적격일 때 대신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뭐 이거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바꿔 쓸수 있냐? I sent an email to John and 남자니까 he도 아니고 him도 아니고 and his와 같은 이렇게 소유격이 돼야 되니까 and his를 his로 바꿔 쓸수 있는 거죠. 연결해주고 그다음에 소유의 의미를 갖고 있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오케이. 맞는 문장 이렇게 돼 있네요. 오케이. 자, 계속해서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칼질하기네요. 빌리는 메리가 언제 말했던 거? 이 동작은 과거에 했겠죠. 과거에 메리가 과거에 말했던 것.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죠. 그것을 뭐 하지 않았다? 과거에 듣지 않았다. 과거에 말했던 것을 과거에 안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때문에 하냐? 동사가 몇번 나올 건데, 동사가 두번 나올 건데, 뭐에 일치, 시제를 논리에 맞게 정리해라.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요 부분 보면, 이거, 관계사절 중에 다른 관계사절은 형용사절인데, 지금 얘만 뭐, 명사절인 거죠, 지금. 명사의 덩어리. 이수로 바꿔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okay, Billy didn't listen to.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the thing 같은 게 있다면, Billy didn't listen to the thing 같으면 이 자리에 올수 있는 건 which나 또는 that이나 그 다음에 여기에 주어랑 동사 나왔으니까 뭐까지도 되겠다. 생략까지도 가능하죠. 근데 the thing이 없습니다. 그러면 명사절을 유일하게 관계사절 중에서 명사절을 끌고 다니는 what이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걸 묻고 있습니다.
Show me how. 이게 how가 무슨 뜻도 있지만, 묻는 문장, 의문사일 때는 어떻게 해도 되지만, 우리가 방금 배웠던 관계사, 관계부사일 때는 누가 뭐뭐 하는 방법이라는 뜻도 있는 거죠. 나한테 방법을 보여줘라. This project got started. 누가 뭐 했던 방법?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방법을,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방법을 나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뭐 어떤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나 봐요. 지금부터 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것 같은데, 뭐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그 과정을 못 봤기 때문에 이 This project가 got started 됐던 방법을 좀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얘가 지금 관계부사고요. 이렇게 사용됐을 때 관계부사라고 했죠. 관계부사 how에서 조심해야 될건 the way how를 써서는 안 된다. the way만 쓰든지 how만 쓰든지 틀리지 않았고요. I know the place. 나는 장소를 압니다. 자, 여기에 지금 관계부사가 사용됐다는 얘기는 선행사인 the place가 이 뒤에 들어갈 때는 달고 들어갑니까? 안 달고 들어갑니까? 중에서 지금 뭐할 수밖에 없다? 달고 들어가. 전치사를 달고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부사라 했죠. 만약에 안 달고 들어가야 된다면, 그러니까 명사로서 들어간다면 이 말하고 똑같죠. 안 달고 들어간다는 얘기나 선행사가 명사로서 들어간다면 이때는 관계부사가 아니고 이때는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이나 who나 whom 이런 게 와야죠. 대명사를 써야 되는데 지금은 where를 썼단 얘기니까 the place가 뭐 in the place, at the place 두 문장 분리할 때 in the place, at the place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그 장소를 아는데 he can make more friends. 그가 뭐할수 있는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 그 장소에요. 그가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 그 장소에서예요. 그렇죠? 얘는 뭐가 돼야 되니까 at the place. he can make more friends at the place죠. 그러니까 얘는 관계부사 쓰는 것이 맞다. 만약에 이 자리에 at이 있거나 또는 이 자리에 at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가 the place가 그냥 들어가야 된다. 안 달고 들어가야 된다. 그때는 관계부사가 아닌 관계대명사를 써야 됩니다. 근데 at the 두 문장 분리가 키입니다. 선행사 두 가지 단어가 키예요. 뭐 하고 뭐 선행사 이런 문제를 풀이할 때 선행사와 그 다음에 두 문장으로 분리할 때 달고 들어가냐 안 달고 들어가냐. 안 달고 들어간다면 다시 말해 명사로서 들어간다면 관계대명사. 달고 들어가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지금은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가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 어디에서? at the place. 그 장소에서. 이때는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이 아닌 관계부사 when, where, how, why를 사용해야 한다. 오케이, 지금 맞고 있죠. 계속해서. Dr. Kim has studied the way how 나타났네요. 틀렸죠.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뭐 where를 생략하는지 또는 얘를 생략하든지 이렇게 해줘야 된다 했죠. 어쨌든 뭐 연구해왔는데 방법은 방법인데 누가 뭐 하는 방법? Animals communicate. 동물들이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연구해왔습니다. 틀렸죠. I'm going to visit France in August. 나는 8월 달에 프랑스를 방문할 계절이다. 자, 여기 when이 사용됐던 얘기는 August가 뒤로 들어갈 때 그냥 August란 말이에요. in August란 말이에요. 그렇죠? In August로서 들어가야지 여기에 when을 쓰는 거고 그냥 August로 들어간다면 그냥 미문장 속에 들어갈 때 August라면 여기는 which 또는 that을 써야 되는데 It is full of tourists. 오케이, 뭐로 가득하다? 관광객으로 가득하다 8월이에요. 관광객으로 가득하다 8월에에요. 그렇죠? In August로 들어가야 되니까 얘는 when을 쓰는 것이 맞고 which나 that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는 관광객으로 가득한 8월에 프랑스를 방문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고 맞는 문장이고. He explained to me the reason. 그는 나에게 이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이유는 이유인데 he had made the system. 그가 뭐 했던 그 시스템을 만들었던 그 어떤 시스템이 있나 봐요. 어떤 체계가 있나 봐요. 어떤 체계가 그가 만들었는 체계를 그가 만들었네. 그가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었던 이유를 나에게 설명해 줬다. 됐습니까? 자, 이 경우에는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Y가 생략됐죠? He made the system. What the reason이니까 선행사가 선행사 the reason이 들어갈 때 What the reason he made the system for the reason으로 들어가죠. 성체 때문에는 Y를 쓸 수밖에 없다. 예, 계속해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써보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간 것 중에 이거나 뭐
뭐뭐 A나 B나 C가 들어가는데 여기 B가 있네, C도 있네 이런 식으로 찾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뭐 C나 D가 들어가야 되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따져보는 문제인 거죠. 문제풀이 능력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Hey, I know the girl. 일단 내가 어떤 소녀를 안다 그랬는데 여기에 the girl이라는 뭐가 있으니까 선행사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절대 못 오는 건 선행사를 포함한 what은 못 오죠. 뭐 하나도 없네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더 거리 선행사니까 절대 못 오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위치죠. 위치. 위치도 하나도 없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는 어떤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아니, 나는 어떤 여자애를 아는데 여자는 여잔데 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소녀인 거죠. 그러면 자, 톰이에요, 톡툼이에요, 톡툼이죠. 그쵸? 그러니까 토크가 어떤 사람을 가지고 싶을 땐 전치사가 필요한데 여기에 투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뭐? 투 훔이 답이 되는 거죠. 여기에 투를 써도 되고 이 투가 투 훔으로 앞으로 갈 수도 있다 했죠. 뭐는 안 된다 했냐면 투 훔은 안 된다 그랬어요. 이 녀석이 주격이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 와야 되는 거죠. 예, 그럼 이둘 중에 하나가 답일 것 같아요. 나는 저 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를, I know the girl. 나는 거를 알, 걸은 거리 어떤 걸, to whom Sam is talking. 그러니까 요런 거 전치사 빼먹으면 안 돼. 영어 시험 문제에서 이 전치사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 많습니다. 이건 전치사가 또 보기 있어야 되는 거고. 뭐기, 왜? talk to me, talk to the girl이죠. talk to the girl. 이 경우에는 talk to the girl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to whom이 돼서 앞으로 갈 수도 있고 to가 뒤에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to가 여기 있는 걸 보니까 따라간 거죠 지금. 그냥 this is 이거 보이죠? 어떤 학교를 소개하는데 최고의 학교다라고 해서 the best school이 뭔데? 문법적으로 관계사 문법에서 선행사인데 최상급의 꿈을 갖고 있으니까 되시겠죠. 단, 이 녀석이 대스 쓸라 그러면 더 베스트 스쿨이 전치사를 달고 가야 돼요? 안 달고 가야 돼요? 그렇죠. 대시 사용됐다는 얘기는 더 베스트 스쿨이라는 선행사가 명사로서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안 달고 들어가야 되죠. I know the best school. I know it으로 여기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사가 아닌 대시 완료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달고 들어간다고 했으면 at the best school이라든지 in the best school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뭐 in the best school 또는 뭐 at the best school 해야 된다고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틀린 거란 말이에요. where 같은 경우에는 안 달고 그냥 들어가도 되는데 왜 달고 들어가야 되는 관계부사를 골랐니? 안 달고 들어가는 이 녀석을 골라야지.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보세요. Madrid. The capital of Spain is one of the cities I want to visit. 이런 건데, capital 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외에, 여러분들 좀 이따가 이거 다 듣고 나서, 뭘로? 답글로. 이 숙제에 대한, 뭐, 비밀 댓글 있죠? 비밀 댓글 달기. 비밀 댓글 달기에서 capital의 다양한 의미를 좀, 다양한 의미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캐피털의 다양한 의미 비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자, 마드리드 어떤 동네 이름입니다. 마드리드라고 해놓고 is the capital of Spain, 스페인의 수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놓고 갑자기 여기에 쉼표가 있죠. 여기도 쉼표가 있고 is one of the cities, one of the 이렇게 복수명사 오는 거 중요하죠. 네, 여기에는 대시생략 했습니다. 관계되면서 대 내가 방문하고 싶, I want to visit 하는 도시들 중 하나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얘를 요렇게 빼내고 Madrid is one of the cities I want to visit 이런 문장에다가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Madrid는 내가 want to visit 하는 cities 중 하나다. 내가 방문하고 싶은 도시들 중 하나다. Madrid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 이런 말을 요 부분 다시 요 부분 집어넣으면 뭐하고 있다? 추가 설명하고 있는데 오케이 여기에 Madrid and it is the capital of Spain 이렇게 되는 거죠. 마드리드는 뭔데? 스페인의 수도인데 그럼 and it 대신 쓸수 있는 건 바로 뭐다? 위치다. 그래서 위치고요. 이러한 위치를 보고 여기 앞에 쉼표가 있는데 and it으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얘를 보고 뭐 무슨 용법에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에 관계대명사고 that은 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Madrid라는 뭐가 있는데, Madrid라는 선행사가 있는데, what 같은 걸쓸 수도 없겠죠. 그 다음에 where를 쓰고 싶었다면, Madrid가 in Madrid, 이 속에 들어갈 때 뭐가 돼야 된다? in Madrid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in Madrid가 아니고, Madrid is the capital of Spain. in Madrid is the capital of Spain이 아니고, Madrid is the capital of Spain이죠. 얘는 안 달고 들어가요. 너안 돼요. 선행사 사람 아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빈칸에 맞은 것을 칼질하기. 처음으로 온 사람은 누구든지 상관없이 앞만 길어봤자 그 또는 그녀가 무엇을 선물을 뭐할수 있다 가질 수 있다. 자,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할때 배웠던 거냐? 이 문법은 복합 관계사죠. 복합 관계사. 근데 요 녀석이 he나 she로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절의 역할하고 있다, 무슨 절 명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가 뭐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first까지. 처음으로 온 사람이면 누구든지 뒤에 이렇게 comes라는 동사가 왔죠. 그러면 복합관계사 중에서도 무슨 격 주격이죠. 이런 건안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얘는 명사를 할 수가 없죠. 이건 복합관계 부사죠. 이건 부사 where 보이죠. Hey, what comes first는 그냥 먼저 오는 것이란 뜻밖에 안 되지. 누구든지. 좀 이따 이 단어, 요 자리에 들어갈 거, 답은 요게죠. 요거 대신 쓸수 있는 게 뭔지 우리가 배웠는데, 뭐로 바꿔 쓸수 있냐? 명사니까. Anyone who comes first로 바꿔 쓸수 있었죠. Anyone who comes first can have the present. Whoever comes first can have the present. 복합관계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풀이 해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